오늘은 종이 인센스 옵타움을 소개할게요. 이 제품은 다른 SNS 협찬받은 제품인데 써보고 좋아서 소개하려고 해요. 스틱 형태는 많이 보셨을 텐데 종이 인센스는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옵타움은 브랜드 이름이고 굉장히 감성적이고 패키지가 예뻐서 끌렸어요. 제가 종이 인센스를 채널에 소개하려고 하던 찰나에 만나게 된 인센스입니다. 틴 케이스에 담겨 있어 휴대성이 좋고 예쁘고 홀더가 따로 필요 없어요. 인센스를 즐기는 방식이 굉장히 아날로그 감성입니다. 그래서 호기심이 생기고 끌렸던 것 같아요. 48회분이 들어있는데 한 장에 4개의 인센스가 붙어 있어요. 꺼내기만 해도 향이 확 살아나요. 칼선이 있어서 접어서 한 장씩 뜯을 수 있어요. 향이 날아가지 않도록 다시 봉투에 넣어 보관했어요. 태우기 전에 꼭 지그재그로 접어서 태워야 합니다. 함께 들어있는 집게로 집어서 세워놓고 연소시킵니다. 뚜껑을 받침대로 사용하니 그것도 편하고 좋았어요. 불을 붙이고 활활 타오르면 불을 꺼서 잔불로 타게 만들어야 해요. 연소 시간은 4에서 5분 정도라서 스틱 형태의 인센스보단 짧은 연소 시간이에요. 태우는 동안 연기가 폴폴폴 하얗게 일어나요. 향 때문에 연기가 나는 것이고 연기가 많이 나면 향도 진하다고 합니다. 제가 사용한 향은 미드나잇 플라워 향인데 따뜻하고 묵직한 꽃향처럼 느껴졌어요. 다음에는 우디앤 피치향을 써보고 싶어요. 저는 원래 복숭아 향을 좋아해요. 페이퍼 인센스는 잔향이 진하고 오래 가더라고요. 그냥 두어도 향이 잘 나서 망에 담아 차에도 가져다 놓고 옷장에도 붙여 놓았어요. 태우지 않을 때에는 은은하게 향이 나요. 그리고 여행 갈 때에도 챙겨갔어요. 휴대성이 좋고 사이즈가 작아서 좋아요.
올해는 장마가 길고 비가 유독 많이 와서 꿉꿉하고 냄새가 잘안 잡히더라고요. 이렇게 여행에 와서도 기분 전환을 하거나 향을 바꾸고 싶을 때 사용해요. 모든 태우는 제품들은 창문을 열고 사용하거나 환기는 필수예요. 반려동물이나 어린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분리시키고 사용하고 있어요. 다음에도 좋은 제품 찾아서 소개하러 올게요. 오늘도 영상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